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.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정보 공개율이 행정기관의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정보가 있어도 한 번 더 정리해야 하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국민의 금융정보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김다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참여 독려,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. 최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금융정보를 취급하는 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율이 다른 기관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금감원의 정보공개율은 82.5%로 행정기관 평균인 95.0%를 밑돕니다. 데이터를 온전히 제공한 비율도 크게 떨어집니다. 금감원이 정보를 전부 공개한 경우는 57.5%로 행정기관 평균 78.0%보다 낮고 비공개한 경우는 17.4%로 행정기관 평균인 5.0%보다 높습니다. 82.5%라는 수치가 얼핏 커 보이지만 사실 통계에 함정이 있습니다. 처리 기한이 지나지 않은 미결정과 데이터가 없다는 부존재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율이기 때문입니다. 특히 부존재는 금감원 정보공개 청구 처리 결과 두 번째로 많은 처분이었는데 정보가 없다는 뜻의 부존재는 사실 데이터가 있어도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. 정보를 취합하고 해야 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라고 하고 있어요. 그 부존재하는 사유가 취합하고 해야 되는 사유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이 자료가 있지만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다 여지껏 부존재 처리를 해왔다는 게 말씀이시죠? 네. 부존재 처분을 받으면 이의신청도 할 수 없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. 관리감독기구다 보니까 네네. 노력이라든지 문제의식이 좀 적지 않나. 어쨌든 금융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. 실제로는. 네. 네네. 네. 크고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분야죠. 실제로는. 기관 특성 자체가 편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청구권들이 이제 부당하게 이제 좀 비공개되는 것들이 없는지 그런 거 면밀히는 좀 봐야죠. 지난 2012년 86.5%의 정보 공개 청구 수용률을 끌어올려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던 금감원이 1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다솔입니다.